제가 궁합을 맞춘 건강음식 레시피 소개하는 왜 김소영의 궁합 요리 영상 올리면 많은 분들의 문의가 댓글로 달립니다. 특히 왜 식재료에 약초 포함돼 있다든지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댓글에 그런 약초 어디서 사느냐, 내가 좀 믿고 살만한 곳이 어디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 연구하는 본초학 박사, 저도 음식 만들 재료는 어디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삽니다. 어디서 사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아예 그냥 약초 사서 그 약초 가지고 요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만큼은 내가 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곳 알려달라 계속 댓글로 다셨던 우리 해밀레님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검색창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이렇게 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 이름 외우기 너무 복잡하다 그럼 제천몰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천몰 있잖아요. 여기 꾹 눌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내산 감초, 구기자, 뭐 제천에서 나오는 황기, 일년근, 삼년근, 뭐 둥글레까지 약초들이 쫙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 건강식품 코너도 있네요. 뭐 아유, 약초를 활용한 선식도 있고 도라지 분말도 있고 생강으로 만든 스틱도 있고 홍삼액도 있고 약초를 활용한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도 많이 여기 구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거 한방 약초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직접 다 구입할 수 있게 구절초, 뭐 그 다음에 구기자, 오가피, 유기농 우엉차도 있고 상백피 많습니다. 가시오가피, 약초도 직접 다 구입할 수 있게 코너가 마련돼 있어요. 이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약초, 그리고 이 약초를 기반으로 한 식품들, 뭐 생활용품에 집중한 국내산 약초 전문 쇼핑몰이에요. 이름에 한방바이오 제천, 그러니까 한방 제천이라는 도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왜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하는 곳이 제천시거든요. 이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국내산 약초 전문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하게 되면 일단 아, 약초의 고장, 그쵸? 한방천연물 특화도시, 이 제천시에서 육성하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천이 왜 약초로 유명한 한방천연물 특화도시냐?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제천시 홍보대사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천 하게 되면 조선시대부터 약초시장으로 유명한 곳이 제천이에요. 제천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생하는 약초가 많고, 왜 우리나라 중부지역 한약재 집산지로 유통이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큰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 수 있는 약초가 많고, 또 전국에서 모여드는 약재 가공하는 실력 뛰어나기 때문에 제천 하게 되면 약초, 약초 하게 되면 제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제천에서는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저도 작년에 갔었거든요. 뭐 가보시면 진짜 눈이 즐겁고 막 자꾸 사고 싶어, 욕심이나. 약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약초 원물도 살 수 있고 건강식품들도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뭐 2017년에 이어서 내후년에 2025년에 세 번째로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그게 개최가 된대요. 그래서 아, 한국 한방 약초의 우수성이 바로 요거구나, 요거를 세계에 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제천의 약초 시장은 이 제천 근처에서 나는 약초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약초가 다 모여드는 약초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황기는 전국에 유통되는 양의 거의 한 80% 이상이 제천 약초 시장을 거쳐간다고 해요. 황기를 가공하는 능력이 그만큼 좋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제천몰은 제천 약초 시장을 비롯해서 이 제천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단은 제천시에서 보증하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 원장이 제천몰에서 황기를 사는구나. 맞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천하면 황기,
환기하면 제천. 이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제천은 낮하고 밤에 일교차가 거의 한 10도 이상 난다고 해요. 게다가 이 물이 잘 빠져. 그러니까 마사토 위주의 토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환기가 많이 나는 데다가 조선시대에 이미 큰 양령시가 제천에 들어설 만큼 약초 가공도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 바로 제천인 겁니다. 제가 제천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이 제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커요. 국내산 최고 환기를 요 손가락 하나로 띡 하면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천몰에서는 하나만 사도 배송비가 무료.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좀 부담 없이 구입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제를 해볼게요. 어머, 지금 풍성한 추석 더블 할인 이벤트 한대 60%까지 많게는, 잠깐만, 회원 가입하게 되면 추가 20% 할인? 이번 기회에 지금 필요한 것 좀, 우리 또 할인에 약하잖아? 구기자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한과 세트도 선물로 좋겠다. 지금 할인하니까. 잠깐만. 요금비 비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사야겠다. 요금비, 그 다음에 영지, 강아지 간식도 하나 사야겠다. 페퍼야! 제가 제천몰에서 간만에 약초 플렉스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해밀리님들께 이 환기를 이용해서 정말 초간단 활력주스 만드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재료 좀 샀어요. 제천에서 온 환기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튼실해요. 환기미라고 적혀 있잖아요. 환기미. 이게 뭐냐면, 왜 환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자잘한 잔뿌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팔아요.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이렇게, 왜, 보시면 뿌리가 어때요? 잘고 작은 뿌리들은 끓였다가 그냥 통째로 갈아갖고 우리가 먹기만 해도 좋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바로 약초 전문이다! 이 클래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재료 준비됐으니까 한번 요리 시작하러 가볼까요? 활력! 활력! 활력 주스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방울토마토, 환기, 마늘, 올리브오일,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환기는 제가 이 잔뿌리 있죠. 환기미, 잔뿌리하고 환기편, 1년근 샀다 그랬잖아요. 같이 썼어요. 잔뿌리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따뜻한 물에 충분히 불려주시면 됩니다. 환기가 조금 더 잘 우러나도록 이 환기에 굵은 뿌리도 함께 한두 조각 넣고 같이 불려줬어요. 환기 불린 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통째로 육수로 쓸 거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마늘은 제가 이 통마늘 편으로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놨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이렇게 조각내서 갈라놨어요. 그리고 큰 토마토밖에 없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둘러주세요. 오일을 이렇게 충분히 둘러주시고 중약불에 마늘 편으로 썰어놓은 거를 지금 보시면 제가 튀긴다는 느낌으로 구워주세요. 타면 안 되니까 조금 많이 지글지글 거린다 그런 불을 조금 약불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 풍미 좀 보세요. 어떻게 올리브 오일에 마늘 구우게 되면 그 향이 진짜 식욕을 자극합니다. 지금 입에 침이 막 고이고 있어요. 익을수록 달아지는 이 마늘의 맛,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감칠맛, 이게 만나서 진짜 지금 제 부엌이 환상적인 풍미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얼추 튀기듯이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편 썰어놓은 토마토 같이 부어주시면 돼요. 자, 붓고. 타면 안 되니까 불을 약간 중약불로, 다시 약불로 살짝 충분하게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넣고 볶아주시는데, 이 토마토를 익히는 요리에서 어머 껍질 채했네? 네, 껍질 안 벗겨내고 그대로 드시면 좋아요. 왜냐? 우리는 믹서가 있잖아. 충분히 갈아서 먹을 거니까 껍질에 있는 영양소까지 그냥 냅다 놓치지 말고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토마토가 충분히 익었으면 이 환기하고 환기 불린 물까지 통째로 붓고 불 온도를 좀 올려서 통째로 다 넣고 팔팔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늘하고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인체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이 황기는 면역력, 그리고 항바이러스에 굉장히 좋은 식약 공용 약초예요. 폐 기운이 좀 약한 거,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여름에 보양약재로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환기. 그렇지만 이 환기는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은 보양약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식세포의 생산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는 면역력 챙겨 먹는 게 마늘하고 토마토, 그리고 우리 동양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 이 황기가 짜자잔 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직접 만들어 보시고 드셔 보시고 고개 끄덕끄덕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천몰에서 플렉스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양식만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약재 하나하나가 지금 다 알차게 들어가 있어요. 쭉 좋아하는데, 삼계탕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육아. 환기 육아 세트입니다. 어머, 육아에 환기가 들어갔어? 근데 육아인데 이게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오늘 두 번째 구매하는 거. 이 환기가 들어간 육아인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번에는 흑마늘인데, 저 채널 H에서 흑마늘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번엔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못 만들고 그냥 구입했습니다. 명품 발효 흑마늘, 이렇게. 제천의 명인들이 만드는 흑마늘이니까 믿고 살만하다. 냉증에 좋은 옷밥 할 때도 온물 넣었잖아요. 그때 썼던 진액인데, 구수하고, 밥을 해놔도 좀 구수하다. 제가 이거 두통 샀으니까 한동안 옷밥 좀 잘해 먹을 수 있다. 토마토, 황기, 마늘 다 끓었습니다. 향 맡아보면, 토마토, 마늘, 올리브오일의 얘톡 쏘는 향 가운데 거기에 환기가 은은하게, 목련처럼 은은하게 배어 있어요. 환기에 굵은 뿔이 잘안 갈릴 것 같다 그럼 조금 꺼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다. 자, 불 끄고. 자, 환기에 이 굵은 뿌리는 일단 꺼낼게요. 잘안 갈릴 수 있어서 충분히 우려놨으니까 잔뿌리는 그냥 쫙 갈려요. 요대로. 자, 요대로 믹서에 갖다가 붓고 탁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닫고. 자,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갈아주셔야지 환기까지 다 갈아주시고, 제가 소금간은 안 했어요. 나중에 간 보면서 좀 간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갈아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환기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하게 완전히 끓었으니까, 완전히. 덩치 없이 지금 다 갈렸으면 끝났습니다. 소금간은 요때 간을 보고 하셔도 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맛은 또 얼마나 좋게요? 하는 맛입니다, 진짜. 이거, 나 토마토하고 마늘을 먹어봤는데, 여기 황기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으라차차가 절로 되네? 매일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드시게 되면, 정말 속도 든든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활력 주스 매일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럼 진짜 와, 우리가 좀 면역력 이걸로 한번 챙겨 봐야겠다. 그냥 토마토하고 마늘이 아니잖아. 여기 황기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산 최고 품질의 약초를 실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싶다. 나 오프라인으로 가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3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있어요.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최고의 어떤 약초, 그리고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약초의 고장 제천! 제천의 약초 많이 사랑해 주세요.